무속인이 뽑은 최악의 흉몽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털 깎는 꿈. 머리카락이나 눈썹을 깎는 꿈은 단순히 외모가 아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나 중요한 인연이 끊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. 털은 재물과도 연결되어 있어 재정적인 손실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가까운 관계가 파탄날 때 재물도 같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죠. 이 꿈을 꾸었다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. 둘째,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꿈. 이는 과거의 문제가 다시금 현실로 다가오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묻혀있던 재정적 문제나 해결하지 못한 부채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꿈이죠. 이런 꿈을 꾸었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고 과거의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셋째, 치아가 빠지는 꿈. 치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맥을 상징합니다. 이 꿈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에서의 큰 이별이나 금전적 손실을 암시합니다. 돈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 재산 관리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할 때 신중해야 하는 시기임을 경고합니다. 이런 꿈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꿈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.